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간 교구 대신방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16개 교구와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구 대신방이 이번 한 주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웃음꽃이 활짝 핀 행복한 대신방 사진들이 프라미스홀 앞에 계속 붙여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대신방도 함께 진행되며 영화부에서 고등부에 이르는 주일학교 전부서의 대신방을 통해 교제와 만남, 예배가 이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주일학교 전부서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본당 그레이스홀에서는 주일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양육하기 위해 지금 다시 오지 않을 현재를 아이들과 함께 예배자로 거룩히 서기를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13일 토요일에는 행복축구단 재창단 기념예배가 있었습니다. 행복축구단과 동신교회 단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창단 기념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예배 후 반석축구장에서 기념행사와 친선경기가 이어지며 재창단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임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28일까지 새가족 등록 권면 주간으로 지킵니다. 등록하는 새가족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 3부 예배는 킹덤 얼라이언스 대표이자 국제 코스타 강사 윤치영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 1부에서 3부 예배는 총신대 총장 박성규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교구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구 대신방을 준비하시고 각 교구별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정 헌금 봉투가 헌금 봉투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계좌 간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성도님들은 주보를 참고해 자동이체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통해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면 간편 비밀번호를 통해 손쉽게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양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걷는 철로역정 설교 시리즈가 담임 목사님 복귀와 함께 진행됩니다. 2월 11일부터 전부서와 함께하는 설교 시리즈에 앞서 다음 주부터 철로역정 책을 본당 로비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미리 구입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푸른초장교회 임종구 목사를 강사로 특별 금요 성령 집회로 드립니다. 갈릴리 겨울 수련회가 28일 주일부터 달성군 아젤리아 호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중보기도와 차량 지원 및 간식 후원으로 섬길 부모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본당 로비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수련회가 2월 2일 금요일부터 4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수련회는 학생들이 경산에 거주하는 10가정에 연탄 기부와 함께 배달 봉사를 진행합니다. 각 부서 회계 담당자 회계 교육이 28일 주일 워십 102호 호산나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QT집 날마다 솟는 샘물 2월호가 발간됐습니다.